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OI에서 나온 마이월드 마인크래프트 짝퉁 제품인데요. 좀비 피그맨하고 양인데 양이 보통 양이 아니고 좀 대형 양입니다. 슈퍼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안장이 있습니다. 뭐 안장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뭐 따로 어떻게 뭐 소환이라고 해야 되나? 뭐라고 뭐 그런 것 같은 되는 거고 뭐 간단한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품질은 돼지 같은 거 봤을 때는 뭐 레고 정품은 좀 같다 싶은데 근데 소 같은 경우 보니까 조금 그거보다는 아쉽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 양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럭들 나와주세요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.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스티커도 품질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, 간단히 블럭 정리했어. 자, 이번에 또 어떤 제품인지 블럭 색상은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자,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비 피그맨인데요. 뭐 프린팅은 좀 정품에 비해서 좀 많이 밝게 돼 있어서 요건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. 정품이랑 비교해 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렇게 뭐 작은 시스템 그냥 뭐 간단히 만들어서 꽃 끼워주고 뭐 주전자 들어가는 정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넘어가죠 뭐. 자, 가장 메인 제품이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. 자, 양인데 양이 얼마나 멋지고 크게 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록 품질은 처음에는 제가 저 양할 때, 저 돼지할 때 너무 거의 뭐 정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소랑 이거 해보니까 그거 같진 않아. 내가 그때 뭐 짝퉁을 되게 심한 걸 했었나?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좀 많이 하긴 했구나. 자, 저거 하느냐고 힘들었어. 너무 나쁘다. 자, 밀레니엄 팔콘 제품 저거. 아, 저거 레핀이라는 회사 마음에 안 듭니다. 자, 뭐 사람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저 회사에서 저기 고스트버스 본부도 나왔는데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예, 짝퉁 같은 경우는 또 봉투 번호에 또 안 써 있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뭐 걱정하는 건데. 아, 진짜 그 저 뭐야 마인크래프트 빌리지 제품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누가 저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레고 홈페이지나 저 미국 들어가서 봤는데도 안 나오는데 인터넷 쇼핑몰 찾아보니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근데 확실하게 재고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문의는 했습니다. 혹시 일주일 내에 올 수 있으면 내가 주문할게요 그랬는데 무려 1600피스고요 47개 종류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뭐 그 업체에서 된다 그러면은 뭐 빠르면 다음 주에도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. 미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안 나왔고요. 그 6월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이거. 자, 칼로 빼야겠다. 자, 안에 부품들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껴서 이 부품들이 들어가서 레고에서 보시면 부품들을 그 뭐라 그럴까 그 저거 뭐야 작은 것들은 따로 담아주잖아요. 그런 이유가 저런 거더라고요. 저렇게 블록 안에다가 저거 끼지 말라고 자 이렇게 끼워주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요 사이 틈을 비워주는데 요거 나중에 그 안장 끼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. 하여튼 빌리지 1600피스에다가 미국에서는 얼마더라? 저기 $199 아, 한 저기 한 20만원 저 23만원 24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안장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옆에 이렇게 홈에다가 싹싹 내려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요걸로 자 요거 두 칸 사이에다가 요거 끼워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쪽에다가 자 두 칸짜리 또 하나 끼워주시고요. 자, 레고로 이렇게 동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죠. 뭐 레고 크리에이터 같은 데 보시면 많긴 한데 크리에이터는 좀 리얼하게 하는 거고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픽셀 단위 픽셀이라는 게 그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점 하나를 이제 픽셀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원리 같고 레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죠. 자, 레고 블록 하나가 어떻게 보면 픽셀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, 뭐 그런 느낌으로 자 이쁘게 되는 것 같고요. 원래 스티커는 가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뒤집어 주셔서 이렇게 끼우신 거 네 개 만들어 주셔서 가운데다 끼워주십니다. 포지션이 얕아서 감은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. 저 소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 길어가지고 좀 불안하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만들어야죠. 자, 몸통은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티커가 안 붙어서 지금 좀 애매하긴 하고요. 자,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블록 아니 뭐야 잘못했잖아. 자, 네가 아니다. 나와라. 나오기 싫으니? 자, 얘가 아니고요. 요거네. 요거 위쪽 돼 있는 거. 가끔 요거 헷갈리죠. 자, 요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, 요 블록 두 개 사이에다가 자, 요렇게 하얀 블록을 끼워 주셔서 자, 네모나게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뭐 레고 창작이나 뭐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아, 요런 식으로 네모를 만드는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신 상황에서 자, 네모 타일 네 개를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완전 주사위네. 그렇죠?
3개, 4개 끼시면 완전히 주사위 지금 육명치 돼서 던져서 하나, 둘, 막 돌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자,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, 요거를 자, 목에다 껴서 주시면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경우 스티커를 전혀 안 붙인 상황인데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무슨 유령 같아. 이런 같은데. 자, 스티커 붙여 볼 텐데요. 스티커 품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요거 하나만 붙여 볼까요? 나머지는 따로 붙이고요. 자, 스티커 품질도 그동안 봤던 짝퉁 중에서는 가장 나은 거, 가장 그동안 좋았던 거는 카지? 라는 회사일 것 같은데 그거보단 좀 나은 거,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. 나머지 붙여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는데요.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자, 좀 제대로 모양이 나오기도 하죠. 좀 어떻게 보면 레고보다는 이제 요런 피규어 제품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지 네티즌이 창작해서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자, 기존의 양과 비교해 보시면 뭐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커서 뭐 슈퍼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얼굴은 좀 약간 원숭이 같다. 자, 옆에 뭐 원래도 뭐 그렇긴 하지만 머리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. 테크닉 블록 돌아가셔서 다리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고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얕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제 안장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좀비 피그맨이 뭐 양을 타고 다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갖다가 끼우는 거죠. 자, 이렇게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올려서 잡는 건가? 자, 이렇게 뭐 안장도 들어가 있고 뒤에 꼬링 이렇게 스토어 이쁘장하게 생긴 제품 같습니다. 자, 스티커 같은 경우는 좀 분홍색 저 양에 비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돼지에 비해서 품질이 괜찮은 건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여튼 꽤 잘 나온 것 같고 귀여운 느낌? 이게 되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뭐 저 돼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다른 것들은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제품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렇게 뭐 작은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양동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. 뭐 물은 따로 없네요. 자,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 따라 보시고요. 자, 요 같은 경우는 소입니다. 소에다가 또 안장도 이렇게 올려놨고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마인크래프트는 다음에 아 저거 늑대 하나 남았구나. 늑대 한 다음에 빌리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